출장을 가던 경찰관들이 논산시 연무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논산분기점 인근에서 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부상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대전 둔산경찰청 소속 이중구 경위와 최윤성 경사는 피의자 수사를 위해 출장을 가던 중 지난 5일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힌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이 타고 있던 부상자를 구조하는 한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통제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